지금은 지옥 중에 한 곳을 더 보여줄 것인데 마음을 더 강하게 하거라. 그래서 네, 예수님, 제 손 꼭 잡아주세요.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예수님을 따라 더 아래로 가고 있는데 벌써부터 피비린내가 나고 막 살기가 가득한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예수님, 이 지옥은 어떤 지옥이길래 근처만 왔는데도 피비린내가 나고 살기가 느껴지죠?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딸아 잘 보거라. 이 지옥은 수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많은 이들을 학대하고 죽인 잔인하고 악독한 자들이 있는 어느 지옥보다 더 추하고 더러운 지옥이니라.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그러고 나서 이렇게 눈을 떴는데 정말 그 장면들이 보이는 거였어요. 네, 보여요, 예수님. 이곳에 그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한 자도 있고요. 김일성도 있고 김정일도 있네요. 영으로 지옥이나 천국을 가면 영으로 모든 것을 느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답니다. 그래서 그 사람이 김정일이었는지 김일성이었는지 이것이 곧바로 알아지게 되더라고요. 너무나 많은 신자들을 순교하게 한 잔인하고 악독한 자들이네요 하고 예수님께 말씀드렸더니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너무 그 순교한 자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슬퍼하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. 모두가 만신창이가 되었어요. 여기는 아주 복합적인 지옥 같아요, 주님. 그동안 보았던 형벌 외에 보지 못했던 형벌까지 너무너무 잔인하고 이 마귀들이 신나서 아주 공격을 하고 막 형벌을 주고 있는데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있을 정도로 이 지옥은 잔인했습니다. 고통의 영속인데 이렇게 소리도 내지 못할 만큼 이 지구만한 큰 쇠공이 이 자들을 딱 내리쳐서 납작하게 부서지게 만들고 또 살아나면 또 그것이 반복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들이 계속되는 곳이었어요. 자기들이 죽인 수천 수억 명의 죄값은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더라고요. 이 자들로 인하여 순교한 자가 참으로 많다. 악하고 악한 자들이여, 사랑하는 딸아, 어느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하나님은 사랑의 신이기만 했으면 좋겠다고 너에게 어떤 자매가 말한 것을 기억하느냐? 이렇게 물어보셨어요. 실제로 저에게 그렇게 물어본 자매가 있었거든요. 네, 맞아요, 예수님.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었어요. 역시 예수님은 우리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고 계시는군요.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. 반드시 전하거라. 인간을 지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받기 위해 지었건만 타락한 천사로 인해 이 세상이 악하고 악해졌구나. 사랑의 하나님으로 참고 또 참았지만 인간들이 죄악을 돌이키지 아니할 때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백보자 심판대에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인 것도 분명히 전해야 줄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. 이 악하고 악한 자들이 회개하지 않고 결국 백보자 심판대에 올 때 하나님은 거룩한 분노로 반드시 심판한다는 것을 꼭 전하라.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를 경외하라고 전하라.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네, 주님을 경외합니다.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. 여기까지는 3차 입신했을 때까지 보여주신 지옥입니다. 이제부터는 4차 입신했을 때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과 말씀드릴 것을 전해드리겠습니다.